이곳에서는 밤이 24시간 지속될 수 있고 거리에는 이름이 없고 사람보다 북극곰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양이 출입도 금지되어 있고 이곳에 도착했다면 레스토랑이나 박물관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해요. 스발바르는 북극의 차가운 심해에 위치한 노르웨이의 섬으로 북극과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이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방문하려면 사전에 많은 계획이 필요해요. 비자, 극한의 추운 날씨에 대비한 옷, 야생지대를 안내해줄 숙련된 현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고양이는 왜 안 되냐고요? 고양이는 연약한 야생동물, 특히 털복숭이 고양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모르는 새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침입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거리에는 이름이 없고 번호만 있는데 이 지역이 광부들로 가득 차있던 시절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단순함을 유지하고자 했던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슬리퍼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현지인들이 실내를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더러운 야외 신발을 벗었던 오래된 관습에 기반한 거예요. 이 섬들은 또한 뚫을 수 없는 글로벌 시드볼트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지구에 나쁜 일이 발생해서 자연 서식지를 재건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약 100만 개의 식물 종자 샘플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돼야 해요. 식물 저장고는 해발 120m가 넘는 깊은 산 속에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매우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내부에는 방문객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가이드 투어를 통해 정문 가까이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요. 남태평양의 이 섬에 도착하면 땅은 소유하고 꿈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피카린이라고 불리며 마지막으로 확인한 결과 영주권자는 50명 미만이었어요. 1년 내내 열대기후가 유지되고 경치가 아름답지만 그곳까지 가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타이티행 항공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일주일에 한 번만 출발하는 망가레바 섬으로 가는 다른 항공편에 탑승하세요. 여기서 해안에서 531km 떨어진 피카린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에 도착하게 되어 나머지 여정은 보트로 이동해야 하지만 30시간 이상 소요돼요. 3개월에 한 번씩만 보급품을 싣고 섬으로 가는 배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운이 좋아야만 승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여행 시간 동안 할 일이 많지 않아요. 섬에는 네 가족만 있고 카페와 미술관 한 곳이 전부예요. 하지만 예전 감옥에 숙박을 예약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역 주민들은 처음 2004년에 감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사용하지 않게 되어 지금은 호스텔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 지하에는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약 40만 개의 금괴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탐험하기 어려운 요새로 악명 높은 신비로운 골드볼트가 있습니다. 이 요새에는 복잡한 기술 감시, 3톤이 넘는 무거운 문, 24시간 경계를 서는 경비병 등 여러 겹의 방어벽이 있어요. 그리고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음성인식과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잠금을 해제해요. 1800년대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 은행은 도둑을 맞을 수 없을 정도로 방어가 잘 돼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누군가 은행의 벽을 뚫었다는 익명의 편지가 은행 관계자들에게 도착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범인인 교활한 하수구 작업자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이를 무시했죠. 그는 수리 도중 오래된 배수구를 발견한 후 금고 바닥에서 미끄러져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인 이 하수 작업자는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는 침입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보안 침입을 발견한 공로로 약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고 해요. 추운 아이슬란드에서는 쓰리다랑가르 등대라고 불리는 이 활기찬 건물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작고 아담한 건물은 작은 클러스트의 세 바위 지점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절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배로는 갈 수 없어요. 요즘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관광객에게 개방되지 않았지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헬기 가이드 투어가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1939년에 이 튼튼한 건물을 짓는 일은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건축업자들은 직접 기초를 쌓고 인근 절벽을 올라가 정점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거센 바람이 부는 악천후는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어요. 또한 미끄러운 바위는 자칫 미끄러져 추운 북대서양에 추락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건설 직원들은 또한 등산 기술을 사용해야 했어요. 등대를 완성하려면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은 그 위에 얹은 인간 피라미드를 즉흥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포인트 니모는 사람이 없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2575km가 넘는 거리로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바닷속 지점이에요.
야생동물에게도 이곳은 슬픈 지역입니다. 남태평양의 이 지역은 프랑스의 약 34배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지만 느린 해류 때문에 해양생물들이 번성할 수 없는 곳이에요. 더 큰 바다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해저의 화산 분출구에서 박테리아와 작은 개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포인트니모는 1962년에 처음 발견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탐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포인트니모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선원이 아니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그 위를 순항하는 우주비행사입니다. 포인트니모는 대부분 볼모지이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은 종종 탐사 프로젝트에 이곳을 사용했어요. 우주선이 퇴역할 준비가 되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태평양에 장비를 떨어뜨려 육지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해요. 수년에 걸쳐 포인트니모는 250여 대가 넘는 모든 종류의 우주기계가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1967년 포인트니모는 해양과학자들이 블룹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소리의 발원지가 됐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이상한 소리를 미지의 위험한 해양생물과 연관지어 생각했지만 곧 그 소리가 수중에서의 얼음 지진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람들이 포인트니모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불가능합니다. 이 지점의 정확한 위치는 가장 오래 수영하기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계산되었습니다. 목표는 전 세계 바다에서 배에서 떨어졌을 때 모든 방향의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을 알아내는 거였어요. 이 정확한 좌표를 통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상업용 선박이나 관광용 선박은 이곳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코에 위치한 흐리니체 심연은 52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침수 구덩이 동굴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동굴이 땅속까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또한 대부분의 구덩이처럼 지구 표면에서 형성되어 아래로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이 구덩이는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미지근한 광천수 덕분에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 탄산수는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 석회암을 깎아내려 내려갔어요.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천장이 무너져 이 거대한 구멍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탐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수심뿐만이 아니라 액체 자체입니다.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아 다이버의 노출된 부위를 간지럽힐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물의 독특한 혼합물은 착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쳐요. 오픈 서킷 스쿠버를 선택하면 내쉬는 기포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 결과 조도가 낮은 곳에서의 가시성이 떨어집니다.